오늘 제가 기도의 완벽함이라는 주기도문의 완벽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만은 기도의 그 내용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중언부언 중언이란 말은 한말구하고 한말구하는 걸 말하고요. 구원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기도를 보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미신을 믿는 이방인들이 쭈글거리는 기도이다. 그러니까 아주 질이 낮은 기도다 이 뜻입니다. 가벼운 기도, 별 효과도 없는 기도, 그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그 기도.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스타일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들의 기도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설정이 이미 된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자기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아버지 오늘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물을 때, 야, 보통 뭐 그래요. 네 어디 슬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뭐랄까, 좋은 관계성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 그건 자기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주죠. 그걸 어디 슬냐? 결과를 내한테 보고해라. 그렇게 물을 하는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자식을 신뢰하면 다 줘버리죠. 그 어디선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기도하면 아 하나님 이번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응답하지 이렇게 하고 말지. 야, 그거 어디 서냐? 그 자세히 되는데, 나중에 다 쓰고 난 뒤에, 영수증 판을 올리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미 관계성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영적 관계가 돈독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냥 흐뭇을 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이미 벌써 거듭난 영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성은 대단한 관계죠. 오늘 여러분이 주기도 부분을 하나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잠깐 본문을 좀 보세요.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해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또박또박 잘라서 보면 안 돼요. 하나의 그 스토리로 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왜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래야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면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관계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식, 즉 성령을 주셔서 거듭난 영혼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뭐 기도를 굳이 내용이 안 나와도 우리가 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 아버지, 아버지 어떡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쩌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은 존재요. 결국은 이름이 나의 하늘에 내 이름을 두었나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두었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니까 결국은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 거죠. 그래 불러야 우리가 땅에 있어도 하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에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가 땅에서 이름만 불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러니 아버지가 좋아 안 하시겠습니까? 그걸 기도를 듣으라 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존재를 내가 이미 마음에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뭐 이래저래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내가 죄가 되고 흙이 되고 또 모든 게 내 세포가 소멸되고 해체되더라도 우리 아버지만 나를 알아주면 내가 재생되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온몸과 내 모든 생명은 내 지금 작은 내 세포 하나라고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창조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질 자체가 이게 무너져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성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우리 오늘 예배가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성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름 빼놓고는 일곱 개의 짧은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무리 내가 기도를 뭐 잘하기 위해서 바쁜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는 감사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아버지하고 일단 아버지를 먼저 강하게 호흡을 천천히 해서 불러주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이런 걸 안 보고 막 기도 내용이 급해가지고 막 나가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거 나한테 하는 건지 이런 사람 맞으시한테 하는 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어버리죠.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저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본문에 저는 완전히 몰락된 사람입니다. 저는 본문이 아니면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왜?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토시 하나라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관한 하는 굉장히 제가 까다롭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1번이, 이름이 금기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이제 짧은 하나의 기도의 형성이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다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콘텐츠를 이룹니다. 즉, 일곱 개의 조항을 이룬다, 그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름이 금기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오직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을지라도, 그죠? 신들의 이름이 있고, 무슬림은 알라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폭합니다. 그 알라를 위하여 나는 죽습니다. 하고 테러를 합니다. 그러면 보조인들이, 이 조인들이 미쳤구나. 저놈들이 세례를 당했구나.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그런 자기 이름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를 소멸시키고 알라를 위하여 하고 죽어요. 그런 것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했다가는 아니죠. 자기 가치가 있죠. 사람들은 자기 가치가 있으면 그게 목숨을 바꿉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주기도문을 완벽성을 내가 이해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기도의 바람에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경을 좀 더 보세요.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것도 안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구제도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구제 한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막 구제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테레비에 알리고, 뭐 알리고. 그래서 그런 구제는, 사회적 구제는 제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구제, 즉 우리 신앙적 구제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완전히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라. 왜? 그래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나를 보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라. 원래 이 주기도문은 골방 기도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대중 기도가 되고, 우리들의 예배가 종료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공동의 기도가 되고 말았으나, 그러나 원래는 이게 은밀한 기도였죠. 자,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의를 행하거나 구제하거나 남을 돕거나 또는 뭐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를 잘했다고 할까, 사람들이 내 기도에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이것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당연해요. 그러나 실제 참된 기도는 회당과 큰 거리에 의해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죄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얻은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이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대로 하면 내가 대표기도 하겠나, 이렇게 될까봐 제가, 사실은 제가 설교를 양지게 못해요, 지금. 이것도 의리버리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너무 똑부러지게 말을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도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내가 이때까지 기도한 게 다, 참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완벽성을 보면, 우리는 그 완벽한 그 스키마에 조금씩 다가가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나, 그래가지고, 나 대표기도에서 빼주세요. 뭐 그런, 이렇게 한다거나 하게 되면, 저는 굉장한 그, 혼란에 빠집니다. 자, 여기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떤디라는 중에 계신 내 아버지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내 골방에 계신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왜 주님을 보시느냐. 솔로몬이 그랬어요. 여기는 내가 7년 동안 이 전을 내가 지었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어떻게 신이 계시니까 그 이름을 이곳에 둡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만 이곳에 사람이 지은 전에 두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이름을 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담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왜, 그 이름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자체를 모신 걸로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가 알아주는 기도.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네가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죠?
그 형 부모, 육친의 부모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그 자식이 뭐를 원하는가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을 어디다 쓰는지를 예,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신다 미리.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내가 동과 서를 어디서 어디로 갈까? 서에서 동으로 갈까? 동에서 서로 갈까?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거 하나님? 야,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또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베델이다. 바로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원래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아이성은 하나님이 네가 네 거야. 그 옛날의 역사를 봐봐. 창세기를 봐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아이성을 이미 거기서 예를 든 것이야. 그런데 우상이 들어와서 일곱 족속이 들어와서 그걸 오히려 뺏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요수아야 담대하게 해라. 근데 요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교만이 있어가지고 아이성을 아이처럼 못하고 들어갔어요. 망했지. 점검 못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 뭘 하나 좀 성공하면 교만의 오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겠죠. 중도권에서 여러분이 밑에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은 시험에 들더라도 예, 내가 마귀에게는 빠지지 않도록 내게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을 회개를 못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누구나 우리들은 시험에 다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럼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이름,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영원한 이름, 영원한 이름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름은 존재성입니다. 여러분이 있지도 않은 사람을 이름 붙여줍니까? 여러분이 다 이름을 갖고 계셔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먼저 뭐부터 하는 거? 초초부터. 예. 왜? 네. 오, 여기 존재하는구나. 출석을 안 하면 예, 평점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대단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예, 창조적 아버지는 맞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맞아요. 예. 우리가 이 영원한 존재성을 잊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예, 첫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흙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은 물론 그래요. 마리아의 몸에서 구체적으로 인간으로 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에서 났다고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마리아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땅에서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다고 이런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것이 우연일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러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존경하게 여기고 또 이 말씀을 존경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렇게라는 이 말이 바로 완벽한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완벽해야 한다는 설교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존재성은 방금 그 이름의 존재성과 영원성을 두 가지를 지금 역설했어요. 그러고 보면 아무리 내가 기도가 급하다 할지라도 또박또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 이름의 영원한 존재성을 내 인식 속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름이 형식인 것 같습니까? 아니, 내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여러가지 많은 상황과 많은 번뇌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왜 내 마음의 모든 그런 잡생각들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영원한 믿음의 표고라. 즉 그것이 곧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네가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름을 부르더라. 에노스가 이름을 처음 여호와라 부르더라. 노아가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이 이름을 불렀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불기둥과 푸른기둥이 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달리 또 있어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우리는 그것이 내 인식의 기둥이요 나를 안내하는 불기둥이요 구름 기둥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아보는 어때요? 자기 뜻대로 됩니까? 그러나 믿음은 내가 자유 의지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굴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아버지 어디 계시든 하늘에 계시든 최고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저 시골 저 산속에 조그마한 초라한 풀도 안 가꾸면 정말 보기도 흉측한 그 무덤 안에 정말 저는 20대 제가 한 중반이었나 그때가 후반인가요? 우리 저희 부친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장을 하라고 그때는 내가 제 산소를 자꾸 갖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 원래는 공동묘지에 원래 있었어요. 그만한 뭐한 4평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 거 분양해서 했는데, 내 마음에 자꾸 불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내 산소를 하나 사서, 그게 보시면 내가 효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지금 제가 좀 쓸데없는 낭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도 그걸 뜻하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제 궁이 뭐 모르니까 가지 마. 자, 저도 잘 안 가지고 그대로 뭐 2, 3년 지나서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제가 이렇게 가보면 정말 초라하죠. 예. 그러니까 막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 무너지고 잔디도 다 달라고. 예, 무덤도 늘는구나 그랬어요. 늙으니까 이 머리카락 빠지고 손 빠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도 막 이게 이제 좀 머리카락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원래 타고난 곱슬머리지만 이렇게 이제 그 밥을 먹자고 이러니까 내 앞에 있는 총장님이 나고 아이고 박사님도 뭐 중간에 머리 많이 빠졌네. 왜 밥을 안 먹고 왜 남 머리를 보고 자꾸 그 신나게 먹더니 뭐 뭐라고 그러냐고 그런 소리 우리가 참 보면요 초라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엘리엇의 시에 보면 거기 게리 초원이라는 그 시에 보면요 엘리엇은 유명한 T.S. 엘리엇은 유명한 시인. 그 한때는 막 찌름찌름 건드는 그 군집사를 이끌고 있는 왕이 노인이 되니까 겨우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따뜻한 햇빛을 즐기는 초라한 노인네는 시를 썼어요. 자, 그 시를 읽어보면요 정말 인간은 한국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정정거리면서 막 군사를 몰고 막 앞에서 그죠? 그 영웅이잖아요. 그때 늙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참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젊으나 이걸 보시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항상 내 안에 정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혼을 여러분 속에 갖고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잉태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에 장막을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릴 때는 내 안에 또 내가 또 있어요. 그걸 아시면 뭐 거울 보고 아이고 내가 주름이 늘어가는구나 네,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죠.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1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꼭 다스리고 지배하시겠다는 거죠. 그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뭡니까? 제가 그저께 금요기도 했고 기도의 응답의 지름길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구하면은 왜 그러냐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맞잖아요. 제일 먼저 아무리도 해도 일용한 양식을 먼저 구하면은 일용한 양식 또 맞아도 안 줍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그 영혼이 잘된 자의 뜻과 같아요. 그런 자에게 이름한 양식을 줘. 여러분이 일용한 양식이라는 말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딱 세 명이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려워할 게 없어요. 14절에 천부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14절 15절을 부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뭡니까? 질문도 하기 전에 아멘 다음에 부록 예, 소위 아펜딕스죠.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이것 놓고 질문하지 말기. 아니 제가 학생들한테 하도 질문을 받아가지고 어제부터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미 아담의 죄의 원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부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평소에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부터 원죄를 용서받아도, 예, 우리 생활에 많은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하시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예, 의미 있게 이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13절 시험에 들죠. 그래서 보통 보면요.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시험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헤매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제 분노와 이런 게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자꾸 쌓여가지고 이제 막 분노가 있으니까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이제 시험에 들었다 해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는 말게 막아주세요. 이거니까 이게 자기 방어가 얼마나 센 기도입니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마귀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리고 마지막은 예, 결국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예, 이게 좀 길어요. 길어서 좀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야 주기도문 하나만 내가 참 마음으로 잘해도 하나님 나에게 그 영혼이 잘 될까지 예, 뜻 세 명이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의 멀티까지 세신가 되고 여러분의 육신까지 절대 보호하게 있는 이런 귀한 기도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기도문의 가치를 기중함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예,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완벽한 믿음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소득이 있습니다. 아,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기조차 민망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 한마디가 그 놀라운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관계성이 있음을 참으로 우리가 알 때 하나님 내 대기도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인도하시며 네 아버지가 네 신령을 아시느니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면 우리는 알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조건을 그 누구로 사람에게로부터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임을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